이만큼 가을이 찾아왔어요. 창문을 두들기는 가을바람에 코끝이 괜히 시큰하지 않나요? 가을 하면 민족 대명절 추석도 빠뜨릴 수 없는데 올해 추석 선물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좀 신개념으로 소독 앤 위생 세트가 인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한 마음까지 담은 손소독제 선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예리한 방역으로 함께 할게요. 저는 스트리밍 DJ 예리입니다.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너의 방 예리한 방 좋아. 네 여러분 이제 곧 진짜 추석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추석 선물 받으면 괜히 하나씩 열어보면서 언박싱 기분 내고 신나고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올해는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로 구성된 건강을 위한 선물 세트가 인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추석 선물 겸 예리한 방 기념품으로 예리한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1부는 일명 예리한 방역 스페셜이고요. 제가 만드는 김에 좀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어 볼 건데 예리한 방역 시작해 볼게요. 메스! 자, 의상을 이렇게 입어봤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처럼 장갑도 끼고 멋있어 보이려고 입었는데 어때요? 좀 괜찮나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제가 저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게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재료를 다 준비해 봤는데 저는 오늘 편하게 어디든지 간단하게 이제 칙칙 뿌릴 수 있는 손소독제 스프레이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 재료를 제가 먼저 볼게요 근데 되게 쉽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 나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제가 좀 잘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재료는 소독용 에탄올, 정제수, 공병, 아로마 오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저는 특별히 모든 향을 준비해 봤어요 유칼립투스, 라벤더, 페퍼민트, 스윗 오렌지, 레몬 글라스, 로즈마리, 그리고 비장에 초콜릿 향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초콜릿 향은 제가 사전에 혹시 초콜릿 향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준비해달라고 초콜릿 향 립밤도 되게 좋아해서 립밤도 초콜릿 향만 쓰고 캔들도 초콜릿 향을 되게 좋아하고 손소독제도 그런 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초콜릿 향을 제 거를 만들 거고 나머지는 골고루 만들어 보도록 할 거니까 뭐 뭐든 주면 쓸 거예요 에탄올 정제수 레몬 글라스, 비커, 공병, 스티커, 부드테 이 정도 된 것 같아 시중에서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고 쿠팡 이런 데 쳐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만드는 방법은 세 번째 순서까지밖에 없는데 자, 1번 공병은 깨끗이 소독하고 깨끗한 비커에 에탄올 8대 정제수 2 비율로 넣어주세요 자, 2번 만들어진 액체를 공병에 옮겨 담아주세요 3번 취향에 맞는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진짜 완전 간단한 손소독제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한 이대로라면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리한 방역 예리한 손소독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탄올을 400ml 들으셨어요? ASMR? 마치 콜라 같은 소리가 나는데 400ml니까 다 부을게요 일단 이게 250이고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자 하나 더! 자 400까지 부어요 난 정확하다고 400 됐고 에탄올 400 됐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 아,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정제수 100ml 500을 맞추는 거죠 마치 콜라를 딸 때 희열감을 500ml를 맞춰야 되니까 됐어요 지금 다 완벽해 섞어 지금 이렇게 섞었고요 만들어진 액체를 제가 공병에 옮겨 담을 거예요
ASMR. 오, 어. 왜, 왜지? 아. 아. 걘 이 정도? 진짜 금방 끝나겠는데? 자. 어, 아, 아, 예, 여러분.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대본만 젖었어요.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않아, 나는 당황하지 않아. 아, 난 손재주가 좋으니까. 아까 나보고 손재주가 좋다고 했어, 분명히. 근데 이게 진짜 20개가 나와요? 아, 아 이게 10개. 아, 또 넘쳐. 사랑이 넘쳐가지고 제가. 어, 왜, 왜 세지? 잠깐만, 왜 세? 왜, 왜 세지? 왜 세? 왜 세? 왜 세? 왜 세? 잠깐만. 이거 처음부터 내가 혼자 할 수 없었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쉬워요. 어, 약간, 이게 나랑 안 맞아. 얘가 자꾸. 아니, 내가 너무 많이 붓나 보다. 이제 조금씩 부을게요. 지금 제 손에는 이미 장갑을 꼈는데 알코올이 흥건하네요, 이게. 시원해, 알싸하고 미리 소독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넣을 거야. 작은 깔때기를 써야겠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너무 하시네, 다들 내 예능감을 테스트하는 건가? 아, 깔때기 때문이야. Why not? 아니죠. 근데 제가 초콜릿 향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초콜릿 향 손소독제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딱인 컨텐츠다.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 오늘 만든 예리한 손소독제 누구한테 줄 예정이냐면 누구한테 주지? 다 받고 싶어 하겠지? 일단 저한테 제가 초콜릿 향을 좀 선물할 예정이고요. 뭐 갖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경매를 통해서 그리고 3번 취향에 맞는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넣고 잘 섞으면 자 그러면 저는 대망의 초코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초코 초코를 어 너무 좋아 저 이거 따로 주시면 안 돼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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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 초코 하나 완성 얘는 초코 완성 레몬 글라스 향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는 건가?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 웃기겠다 어디서 곡소리가 아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선물할까? 오케이. 자, 이거는 레몬 글라스 향이에요. 이게 다 핸드메이드 아니야. 얼마나 값진 선물이에요, 이게.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해외여행을 다시 좀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콘서트 투어를 좀 다니고 싶고 콘서트 하고 싶어요. 무대 하고 싶어요. 가장 콘서트 했을 때 재밌었던 장소는 나라는? 한국? 근데 다 진짜 꼽을 수 없어요. 어느 나라 여행 가세요? 저는 미국 가고 싶어요. 원래 투어도 겸 뉴욕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저는 뉴욕에 좀 가보고 싶어요. 친한 언니도 있고 티트리.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향이 안 나 분명히. 자 이거는 페퍼민트. 마지막으로 왔던 나라가 영국이었나? 맞아요. 혼자 마지막에 3주간의 여행을 끝으로 유럽은 안녕. 자, 그리고 스윗 오렌지. 멤버 중에 예리한 음반 본 사람 있어요? 안 봤을 거예요. 성공개까지 찾아보지 않아요, 저희는. 성공개까지 절대 안 봤을걸? 보나? 스윗 오렌지. 근데 나 진짜 지인들이 좋아할 거라 확신해요, 이거는. 초콜릿 향을 좀 더 넣을게요. 초코. 자, 초콜릿 향이 하나 더 완성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걸 알까? 승윤 오빠도 놀러 올 거잖아요. 그러네, 오빠 하나 줘야겠다. 오빠는 당연히니까. 라벤더 향 어때요, 라벤더 향? 약간 어울리지 않아? 조신하게.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왔나? 나왔었나? 너 나왔었니? 승윤 오빠 거 라벤더. 초코 하나 더 할까? 초코.
초코 하나 더. 근데 진짜 이거는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여기저기서 초코 손소독제 따라 만드는 사람들이 넘쳐나겠지? 마지막 또 초코. 근데 진짜 제가 문자 보냈을 때 어땠어요? 제가 초코 향 있어요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답장이 그닥 썩 별로로 아 초코? 약간 이런. 그니까 진짜 이게 오일을 빼고 재료비가 만 원도 안 든대요. 진짜 가성비 완전 짱인데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제 초코 순소독제를 좀 줄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나네요. 그래서 스티커까지 이렇게 붙여볼게요. 여기? 붙일 수 있는데 없음. 진짜 이거 팔아도 되겠다. 나 진짜 좀 잘 만든 것 같아. 초코가 내가 봤을 때 인기 끌 것 같아. 자, 이렇게 예리한 방역 스페셜 예리한 손소독제를 완성해봤는데 전 20명에게 잘 전달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리에 언니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리에 언니가 도착을 해서 와 있고요. 언니 무슨 향을 갖고 싶어? 그런 거 없어.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너무 좋은데? 언니 초코 줘야겠다. 언니 초코 있고 스윗 오렌지 있고 레몬그라스, 티트리, 페퍼민트. 레몬. 승윤 오빠 조신하게 라벤더. 제가 포장을. 자, 라벤더. 승윤 오빠 거. 자, 땡큐. 땡큐. 리에. 승윤 오빠 다음 주 게스트 스포. 짠! 이렇게 예리한 방역 스페셜 예리한 손소독제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리에 언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볼게요. 예리한 방 2부에서 만나요. 뿌듯 그놈 진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죠. 머리에 리본을 달고 왕 리본을. 오 예쁘다. 예리한 방.